됐어. 우리 아내가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부수지 못할 거야. 아빠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. 저 2023년 하계 동네 역도 서바이벌 쇼 하겠습니다. 왜? 1단계는 100kg를 들어올리면 다음 단계인 200kg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모든 역도를 들어올려 생존하세요. 100kg쯤이야. 한 손가락으로 들지? 아니, 한미호 선수! 손가락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! 파워가 대단한데요? 아이, 뭐 이 정도는 껌이죠. 자, 이번에는 300kg! 강력한 우승 후보 왕옥준 선수와 그에 맞서는 조왕숙 선수 그리고 한미호 선수! 자,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! 영차가 안 돼! 자, 이렇게 300kg을 든 왕옥준 선수와 담미호 선수가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! 역시! 미호 어머님이에요! 결승전까지 가다니! 아, 고마워요. 좋아, 좋아, 좋아. 7주나. 7주가 난다고! 역시 사람이 아니야. 아까도 300kg를 한 손으로 들었어. 난 매일같이 운동하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노력도 없이 힘이 저렇게 세다니. 나 너무 억울해.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아줌마가 우승하긴 냅둘 순 없어. 마지막 결승전일 텐데 꼭 왕옥두 씨를 꺾어주세요. 긴장되시죠? 자,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. 아, 별로 긴장이 되진 않는데, 그래도 고마워요. 저 모두들 기대하던 결승전입니다. 이번에 들어올릴 무게는 무려 1000kg!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아줌마, 집에 가서 애들이나 돌보시오. 이런 데서 힘쓰지 말고. 하! 그럼 물 근육으로 뭘 뛰겠다고. 허리 다치지 말고 당신이나 쉬세요. 자, 그러면 들어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! 힙! 자, 그럼 한번 들어볼까? 아, 머리야. 아,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아, 머리야. 뭐야? 아무도 없네? 벌써 저녁? 역시 왕옥두 씨, 우승할 줄 알았어요. 축하드려요. 예, 감사합니다. 저 아줌마도 정신 차렸나 보네요. 그러네요. 리아 어머님, 갑자기 역도를 들다가 나약하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? 설마 당신 나한테 음료 줬던 거? 몰라.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증거 있어요? 없죠? 저 가볼게요. 그래, 뭔가 피곤해서 그랬겠지. 괜한 의심하지 말자. 집에 가자. 여기가 지구란 곳인가? 뭐야? 당신 누구야? 나는 암흑 도적단 다크메터의 수장, 우주의 패자 오로스다. 뭐라는 거야?
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이 외계인아! 나는 온 우주를 휩쓸고 다녔다. 다른 행성을 다 파괴하고 파괴해도 나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. 그러다 내가 정복한별에 사는 한 예언자가 나와 대등한 싸움을 즐길 수 있는 자가 지구에 있다고 하더군. 그래서 먼 별나라에서 20년을 우주선을 타고 왔다. 강한 자가 이 지구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죄다 애송이들 뿐이군. 그러니까 지구를 침략하러 온 외계인이다 이거지? 강하군. 드디어 인나와 대적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은 건가? 그 예언이 맞았어. 나의 따분한 삶을 자극시키는군. 개방을 풀어야겠어. 지나치게 강대한 내 파워를 봉인하는 역할을 했던 갑옷이 지금 부서졌다. 내 비장의 공격을 보여주지. 메테오리 버스트! 해치웠나? 시끄러. 제잘제잘 말이 많네. 다 끝난 거냐 싸움은? 꿈쩍 안 한다고? 이 여자에게는 내 전력으로 부딪히고 싶어졌다. 시끄러워. 진심 펀치. 여자 뭐지? 나는 신건가? 예언이 정말 맞았어. 예언대로 대등한 승부였나? 아니야. 저 여자 강해도 너무 강하다. 드디어 완성했어. 비브라늄 티타늄 베드라 재질로 만든 일명 다미온을 절대 못 부수는 문? 아! 저 죽나! 역시 역도대매 이런 걸 착각하는 게 아니었나? 이런 거지 생각이 들지 내가 바보지!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